이러면 안 돼요. 마지막이에요.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만 하시는 건데. 티비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오승훈입니다. 당분간은 집에 머물 생각이요. 내가 원하는 건 너의 눈빛. 오늘은 제가 제 가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뚱뚱하죠? 저희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가방이에요. 제가 평소에 백팩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니셜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의미 있는 가방입니다. 평소에 가방에는 뭘 들고 다니냐면 요즘 제일 중요한 거죠. 마스크. 그리고 핸드폰입니다. 제 배경화면은 저희 부모님이세요. 두 분이 손잡고 걸어가시는 저희 두 분이시고요. 조금 리얼하긴 한데요. 제 샤워 가방이자 화장품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제가 항상 애착하는, 몇 년째 바꾸지 않는 제 샤워 가방, 화장품 가방입니다. 여기는 제가 공연하고 있는 요즘 블랙 메리 포핀스라는 뮤지컬 대본이고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면서 대사 외우고 노래 외우고 하는 대본이고요. 제가 요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대본인데 아직 어떤 작품인지는 나오질 않았으니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서점 가서 산 책인데요. 이 박정민 선배님이 쓰신 산문집이에요. 되게 조언도 되고 편안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편안하고 재밌게 읽고 있는 요즘 그런 책입니다. 쓸만한 인간. 되게 많이 나오죠? 텀블러를 항상 두 개씩 들고 다녀요. 하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하나는 물.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목이 되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연하고 나서부터는 꼭 물도 챙겨 다니면서 같이 마셔주는 편이고요. 태블릿 PC입니다. 대본이 급하게 봐야 된다거나 사진을 봐야 된다거나 할 때 이용하는 제 태블릿 PC고요. 되게 많대요. 마지막이에요.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향수! 제가 평소 쓰는 향수. 가장 중요한 비염을 다스려준 오트리빈이라는, 제 공연 전에 항상 코에 뿌리고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아, 예, 네. 아, 비밀인데. 우리 어머니만 아시는 건데. 이렇게 화장품. 제가 쓰는 토너. 아, 이거 제 칫솔 통인데요. 제가 베어 더 뮤지컬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칫솔 통이에요. 이렇게 살균도 되고 되게 좋은 거 해주셨어요. 화장품을 다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오늘은 많은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미스트용으로 토너만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선크림은 중요하니까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선크림.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대본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고요. 제일 제가 좋아하는 대사 한번 읽어볼게요. 이 공연의 시작이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인데요. 그 숲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지켜봤거든요. 그날 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고 블랙 메리 포핀스가 시작합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이라고 이렇게 주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초심으로, 처음 같은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제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써놓으셨는데 처음 이라는 부분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우 오승훈의 In My Bag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